방법이 그럼 뭘까? 시장은 이렇게 흔드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혀 없나? 희망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매일 팔고 사서 그러는 거죠. 자, 같이 그러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 갈까요? 아직까지 올해, 오늘이 5일이죠. 그러면 내일, 6일, 미국으로는 하루 늦으니까 우리나라는 7월 7일이죠. 7월 7일, 북미, 아니야, 북중, 맞아요? 아니, 북중이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G2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튈 거냐. 자, 이것이 가장 이제 첨예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쉬었죠. 7월 4일 날이 그 독립기념일이라, 예, 시장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면, 과연 할 거냐, 안할 거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안 한다고 봐야죠. 그죠? 지금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확실한 게안 보이니까 갑갑하고, 아니, 미국이 바볼까요? 아, 미국이 바보가 아니죠. 중국이 바볼까요? 대미 흑자가 천억 달러씩 되는데 싸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꼬리를 좀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환율 조작도 안 하겠다. 환율을 조작하면 돈이 더 벌리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는. 그게 유컵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역하면, 예, 유컵이라고 그래서, 예,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벌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원위치로 간다. 그래서 유컵 곡선이라고 이렇게 배웠지만 중요한 건 뭐죠? 대미 흑자가 천억 달러씩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또 중국에서 이번에 그, 뭐죠? 마이크론을 중국 법원이, 예, 반도체를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뭘 했어요? 중지시켜 버렸죠. 그거를 제가 다 글을 써놓고 원래 제거시켜 버렸네. 여기다가 다 저장해 놓는다는 게 무기가 없어. 그렇죠. 무기가 없죠. 그러면 마이크론을 갖다가 중국에서 법원에서 그걸 뭐죠? 뭐 일시적으로 그 수입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대미 흑자가 이렇게, 그래서 한국 반도체 수요는 늘 것이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반사익이 사라지겠지만, 중국, 하여튼 중국 법원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이번에 만약에 대미 흑자가 저렇게 많은데, 자기네가 맞불을 놔서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보 짓이죠. 스스로 망치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꼬리 내리겠죠. 그죠? 꼬리 내리죠. 물밑에는 협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김정은이하고 저 뭐죠? 트럼프 정부하고 계속해서 말장난 하듯이. 그죠? 네, 어서 오세요. 비전 메이커님이에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장이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아쉬웠던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그 적폐청산으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연기금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뭐죠? 삼성 패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적폐청산한다고 이것저것 들쑤셔 놔가지고, 지금 미국의 법인들은 한국 정부에다가 당신네 때문에, 예, 꼬리 내렸어요? 그죠? 뭐 제가 예상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절대로 중국에서 유리한 입장이에요. 뭐, 중국에서는 수출 물량이 거의 다 뭐죠? 예, 공산품이고, 중국의 수입 물량은 거의 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죠? 당연히 바보짓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빨리 꼬리 내려야죠. 아, 먹는 건안 먹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물건은 안 사도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흑자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자, 정부가 일단, 지금 적폐청산 문제 갖고 계속해서 지난번에는 또 이란의 뭐 다이아니가 또 투자자 국가 간의 소송을 또 걸었어요.
네, 싱글싱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 걸고, 또 지난번에 뭐죠? 위안은행에서 돈 벌어가는 것도 또 소송을 걸고요. 또 하나가 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걸 자꾸 건드려서, 그러면, 당신네가 결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우리 손실 본 거를 갖다가. 어쨌든 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된다. 사실은 말이 많아서 지금 골치 아픕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괜히, 그죠?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또 악재가 나온 게 대내어 악재로다.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연일 신저가. 참 무섭죠. 물론 이제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넥소에 대한 인기는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고, 미국 자체가 뭐 승용차보다는 예,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차를 더 좋아하는 성격이 있고, 거기다가 일단 넥소가 집차라서 그 굉장히 한번 충전에 600km? 그렇다면 넥소 수소 전기차는 역시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예, 팔리지 않고 그다음에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죠. 어제도 보면 그죠? 신저가를 또 깼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쟤는 여기서 매도 사인을 했는데요. 참 해석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것이 예, 지난번에 그 한전 부지를 갖다가 인수할 때 10조 3천억, 1조가 아니라 10조 3천억인가요? 이제 잘못 썼네. 10조 3천억의 돈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이큰 땅을 차지했으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조 3천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당 순이익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죠? 그리고 배당 문제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래서 배당을 늘리겠다고 그랬지만,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기관 외국인 쓸어부면서 주가를 폭락시켜버리고, 거기다 외인들과 기관을 쏟아버리고, 개인은 거꾸로 매수를 했죠. 이 떨어지는 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밑에서 보면, 개인 기관하고 외국인 그냥 거기서부터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제가 아시는 분이 자꾸만 여기서 3천만 원을 몰빵을 해서, 제가 빨리 빠져나와라. 이제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끝났다. 당분간, 아이, 전무아니 50만 원 갖고 100만 원 가야 되지 않아요? 현대차도요. 글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팔고 버틴기다가 이날, 예, 테헤란로에 대한 그 한전부지 공매를 결정했을 때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신저가를 깼죠. 판단에 하나 실수 안 했으면 여기서부터 계속 비중을 다 줄여서 가야 된다. 500만 원 이상 다 묶지 말라 그랬는데도 끝끝내 버팅기다가 이 떨어지는 칼날에 이제 매도를 해버리,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도 손절 잘했죠. 그죠? 참 이게 판단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좋은 종목을 갖고 갈 때가 안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한국전력을 봐서도 그랬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서 오세요. 삐삐빌딩님, 세레나다님, 봄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판단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또 그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놀란 것이, 여러분들이 다 사갖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종목, 그죠? 그게 누구죠? 무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죠. 무림 PMP죠. 아무도 이상 없죠. 시장이 폭락해도 얘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뭐죠? 이게 업황 사이클이 가면서 종목이 꾸준히 올라간 겁니다. 시장이 대폭락이 나오는데도 얘는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걸 샀는데, 자,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궁금합니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한데, 저기는 여기서 100%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폐휴지 수익금지.
환경오염을 해서 폐휴지 약품 처리하기 때문에 폐휴지에 대한 수입금지와 그 다음에 뭘 했죠? 예, 폐타이어 수입금지를 딱 결정을 내렸죠, 중국에서. 그런데 템플턴은 그걸 보고 아,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진다. 휴지를 사용하는 그런 원가가 절감이 돼서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골판지 회사들은 정말 속된 말로 땡 잡았다. 그죠? 땡 잡았다. 얼른 사야 된다. 그래서 집중 매수시키고 전부 샀습니다. 근데 본인은 거꾸로, 아빠는 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거꾸로, 이거 나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매도를 100% 먹고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300%가 나갔다는 거죠. 아까도 현대차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이걸 해석하는 거에 뉴스를 똑같이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판단이 어떻게 따라서 내가 수익이 커질지 나빠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똑같은 말을 갖다 뉴스를 갖고 해석해서 전혀 반대로 해석하면 돈을 못 버는 거고. 그죠? 자, 그런 무역전쟁이 저렇게 됐을 때 1,000억이라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갖다가 중국이 그냥 포기할까요? 그죠? 그리고 그냥 G2 전쟁을 벌려서 너 죽고 나 죽자. 절대 그럴 리 없죠.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쳐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럴지 몰라도 뒤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협상으로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덤비겠잖아요. 아니, 100억, 1000억씩 버는데 아니 그걸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괜히 쫄 필요 뭐 있어요?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떨어져서 30% 빠졌습니다. 아유, 죽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어떻게 됐어? 빠졌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대번에 우리 유리원도. 아유, 전망하니 안 가니까 잘라야 돼. 잘라. 그래서, 아유, 잘랐더니 도로 올라와. 그죠? 도로 올라오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매도 사인 우리는 안 냈는데. 본인은 이제 저한테 배운 차트 기법으로 그냥 잘랐지요. 어떻게 했어요? 다 올라와 버리죠. 아, 전문가님 그냥 못 견딜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그죠? 근데 떨어졌다간 또다 올라왔죠. 참 이러니,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제 또뭐 엄청나게, 그죠? 예, 시장이 뭐 조정하고 있는데도 올라오는 거는 누구예요? 아이, 뭔지 몰라요, 저도. 그죠? 이걸 지금까지 매도 사인 없이 들고 가게 하는 전문가가 있기는 있죠. 그죠? 거기다 대고, 자, 슬슬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요, 시장이 뭐, G2전쟁이 어떻든, 그것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것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그건 그거고요. 당장 수익 난거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올라오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이 떨어질 때 이건 잘라야죠. 그죠? 그렇죠? 그럼 잘라서 근데 안 잘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돈이 얼마나 가서 언제 돌아올 줄 알아요, 시간이. 자, 이럴 때는 할수 없이 이거는 업황이 나빠지고 뭔가가 안 좋을 때는 자르는 건 맞지만 정상적인 괜찮은 종목, 주도주로 써먹지 않은 종목이라면 여러분은 그냥 들고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추천주만 사든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보다 수익이 덜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유리원을 같이, 예, 내가 리딩을 해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익이 확실히 더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참 묘하게도요. 그왜 그런지 오늘 그 공부를 하나 둘씩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기본이 뭐예요? 기본.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안 사거나 여러분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의 주인은 뭘 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잘 내는 기업에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돈을 못 벌까요? 이익을 못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이익을 잘 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기업이 뭐 부채가 있든, 그죠? 무엇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돈을 잘 벌면 다 갚을 능력이 되잖아요. 돈을 못 벌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쉬운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뭐예요? 돈잘 버는 기업에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해요. 차트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뭐, 그 백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동업자 아닌가요? 여러분의 친구가 돈을 잘 벌어요. 그럼 동업하고 싶죠.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 친구가 돈을 잘못 벌어요. 그럼 동업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업을, 그런데 동업을 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다 동업을 해가지고 돈을 깨먹어요. 더더구나 또안 좋은데 거기다 몰빵까지 해요. 이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을 고르는 신뢰할 만한 기준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몇발못 가서 그냥 좌절하고 말아요. 아, 전문가님 뭘 사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저는 뭐 아주 무료 방송할 때마다 뿐만 아니라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돈못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10개 중에 3건의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10개 중에 7배는 박살나는 거고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10개 중에 7개는 돈 벌지만 3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수급에 의해서 또는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고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터 린치나 윌리엄 오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명 펀드 매니저가 되고 엄청난 고수가 돼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면 10개 종목 중에 10개 다 승리했을까요? 여러분의 차이는 뭘까요?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포트를 30개를 담았습니다. 그럼 30개를 다 수익 냈을 때는 그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차이는 뭐예요? 10개 중에 서너 개가 텐베거를 먹었고, 그죠? 네다섯 개는 그저 그런 수익이고, 그죠? 나머지 두 개는 형편없는 수익이다. 다만,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는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은 3년 이후에 돈이 본격적으로 벌리더라. 그런데 여러분은 당장 급해요, 전문가님. 아, 전문가님, 이틀 떨어졌어. 아니야, 지금 6개월 떨어졌으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팔아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뭔 큰일이 나요? 아무도 큰일 안 났잖아요. 여러분, 다 종잣돈 다 버렸나요? 또 손절했나요? 왜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 안할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한 종목이 현대처럼 이게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똑같이 500만 원 담았던 500만 원 떨어졌어. 50% 떨어져가지고 지금 250만 원 남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다른 거에서 10배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떨어진 종목은 잘 들고 가요. 그죠? 떨어진 종목은 이까 떨어졌으니까 그냥 1년, 2년, 3년, 4년이고 잘 들고 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또 이걸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3년이고 들고 가야 돈이 대박이 되는 거죠. 아니,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아니, 무슨 자기 혼자 생각해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고 잘라버리고. 전문가는 또 이격 났다고 또 잘라주고. 그죠? 그렇게 무슨 큰 수익이 납니까? 그걸 들고 갈수 있을 때 텐베거가 나오는 것이지. 뭐다 잘라버리고 무슨 텐베거가 나옵니까? 아, 전문가님, 그러면 전문가는 텐베거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몇백 프로 나는 거는 뭐 엄청 많고요. 텐베거도 나왔죠. 텐베거 뭐 1400%가 넘었죠. 그렇게 들고 가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서너 개만 대박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돈을 만들어줄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팔고사고 하는 거예요. 더 빨리 벌겠다고 하면 더 빨리 벌어집니까? 기본적 분석상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성장률,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은 이 기업이 업종의 선두 기업인지 아니면 기업의 건전성이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은 물론이고 공부하기도 잘안 해. 아, 전문가님 너무 어려워요. 아, 재무 분석은 어려워요. 아니, 너무 쉬운 것만 알면 돼요. 그죠? 쉬운 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쉬운 것도 알게 되고 어려운 것도 점점점 더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건 알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워런 버핏은 아침에 출근할 때 신문하고 뭐만 들고 나가요? 기업의 재무분석, 재무제표만 들고 나가잖아요. 기업 보고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만 매일 차트 보다가 다돈 잃고 있어요. 저게 갈것 같으니까 몰빵하고. 기업 분석하라면 기업은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기업 분석이 전부입니까? 절대 아니죠. 차트도 중요하죠. 그죠?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오세요. 중요한데, 조화롭게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깡통 가기 않기 위해서는 재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차트만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깡통 종목이 나오잖아요. 감자, 그냥 뜨거운 감자 맛을 보고요. 거기다가 대고 또 뭐요? 무조건 그냥 추천주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그죠? 몰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깡통 내잖아요. 수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다 까먹고요. 왜 그러는 거냐는 거죠. 그럼 공부를 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은 홀로 설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자신의 계좌에는 수익보다는 언제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들어있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는 거죠. 좋은 종목으로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쳐야 할 점이 있는지로 확인해야 되는데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어떡해요? 지금 제가 우리 방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죠? 자, 이거는 급등 나갔으니까 추적 청산으로 얼마까지 뭐 최대 극대 와서 먹어서 먹어라. 그렇게 가르쳐 줘도 막상 내 종목이 급등 나가면 추적 청산을 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료방송도 공개를 안 했지만 추적 청산을 해서 수익을 챙기라 그러면 배운 건 배운 거고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그죠? 또 좋은 종목을 아무리 포트폴을 잘 짜고 있어도 그죠? 어떤 투자자들은 다 아, 전문가님, 나는 매수는 잘해요. 그런데 매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대부분의 제가 질문해 보면 매수, 매도, 공이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도 없고 매매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오로지 불안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내 종목을 가지고 보면서 아, 이게 업황이 어떻게 될 건지 꾸준히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걸 관리 안 한다고요? 어떤 분은 관리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관리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해줘, 자기 종목을. 하루에 그저 쭉 지나가면서, 아, 그래서 악재가 나왔나, 뉴스 한번 쭉 가면서, 업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는지, 이런 거는 한번 쭉, 그죠? 뉴스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HTS를 보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보고서, 아, 내 종목이 앞으로, 저 전망이 어떻겠구나.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아, 여기까지, 실적이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까지 수익을 그러면 50% 수익해보는, 해보고, 나머지를 더 들고 갈 것인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실패를 하게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자, 이것도 안 봐요. 삼양식품 엄청나죠. 아니, 세상에 제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종욱 여기도요, 요 날이죠. 분석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딱 들어왔어요. 요거 사갖고 저한테 와서 제가 유튜브를, 예, 전문가님 거를 98%를 듣고 제가 주식 좀 배우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들고 가면 되죠. 기업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헤어졌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야, 템플턴방에 있어서 저걸 그냥 들고 가랬는데 내가 참 전문가 말을 못 믿고 여기 있었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매수는 기가 막히게 잘했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전부 진단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가져가시죠. 좋은 종목인데요. 이제부터 뭔 일이 벌어지겠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잘 샀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웬걸? 여기 와서 딱 갔다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댕강이지, 뭐. 그냥 댕강. 딱 여기 와서 질문했습니다. 떨어졌죠. 잘랐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매일 트레이드 하던 사람이 이걸 들고 갈 리가 없지. 가다가 내려오니까 큰일 날것 같으니까 댕강 잘랐지. 아, 전문가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 봄은 몰라요? 뻔히 알지? 아, 제가 떨어지길래 얼른 잘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돈을 못 벌지. 제가, 자, 이제부터 조정 들어오면 우린 삽니다.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조정 들어오면 우린 삽니다. 매수 가담합니다.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우리 방에서 뭐라 하는, 전문가님, 전문가님, 제발 조정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떨어지면 나 속상해요. 그러더라고. 에이, 참, 주식은 원래 조정하고 가는 거야. 떨어지면 우리 살게. 우리 사봅시다. 매수 1차. 또 떨어집니다. 다시 갑니다. 올라탔습니다. 또 2차 매수. 그죠? 또 삽니다. 또 매수. 계속. 아이, 전문가님 주가 가지도 않는데 왜 자꾸 사는 거예요? 좋은 일 벌어진다니까. 그냥 사요. 그냥 씨앗을, 황금 씨앗을 여기다 그냥 심어. 황금 씨앗을 심으라니까. 뭘 걱정을 해요. 안 간다고. 내가 그 전에 우지파동으로 고생 무지무지한 거예요. 10년 동안. 자, 이제 우지파동에 무죄 판결까지 났으니까 여러분 날개를 달았어. 그럼 어떡해요? 사야지. 닭볶음면이 저기 계속해서 잘 팔린대. 또 사요. 또 삽니다. 8월 달에도 또 삽니다. 그죠? 또 샀어요. 계속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어이, 전문가님. 아, 또 샀습니다. 예.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요. 또 사. 또 나갔습니다. 뭘 팔았나요?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매도 사인 내본 적이 없어요. 또 사. 내려왔어? 아, 여기서 샀습니다. 아, 또 내려왔네? 매수. 자, 또 나갑니다. 또 추가 매수 하세요. 아, 한꺼번에 다 사지 않아도 돼. 뭐 좋은 종목 그냥 사서 묻으라는 건 그냥 떨어진다고 하고서 이거 떨어지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뭘 죽긴 뭘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종잣돈을 잃으려고 왜 손절을 해요. 좋은 종목을. 안 하면 되잖아요. 또 나갑니다. 아, 우리 유리원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에 여기 있다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삼양식품이 많이 올랐는데 저 없거든요. 사도 괜찮을까요? 그냥 사요. 그냥.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샀어요. 그냥 사겠습니다. 말은 잘했지요. 웬걸? 천만에. 근데 이제 나갔어요.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8월 달에 여기서 왔습니다. 들고 있어요? 떨어졌잖아요.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팔았는데요. 아, 떨어지길래 얼른 팔았습니다. 에휴, 그럼 돈을 또못 벌지. 얼른 팔았어요? 다시 사요? 그럼 다시 살까요? 다시 사요. 저하고 헤어진 게 불효. 1개월, 2개월, 3개월 헤어지고 나서 4개월 만에 제 방에 다시 왔어요. 샀나요? 이제 다시 사요? 그랬더니, 아, 다시 사요. 팔긴 뭘 팔아. 또 사지. 에? 아, 사랬더니 이제, 아, 그럼 다시 살게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뭘 팔아요? 팔고 사다가 손절매하다 돈다 잃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지? 뭐 얼마 나간 거예요? 백몇 프로 나가서 끄떡도 안 해요. 끝났을까요? 왜들 그러는지 몰라. 아, 좋은 정보 들고서 그냥 갔으면 되는데. 셀리님도 어서 오세요. 시장이 조정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일더 벌어지니까. 폭락 나오면 또 급등 나옵니다. 그걸 믿고요. 기업은 원래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죠? 뭐또뭔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다 팔고 없다는 거죠. 또 볼까요? 아유, 안타까워요, 저는요. 그때 제말 듣고 여기서 안 팔았으면, 이 사람이. 지금 몇 프로? 300%가 넘게 났겠죠. 얼마야? 한번 볼까요? 참, 이 자리에서 2010년 1월 달에 와가지고, 그걸 단타 치려고 아우성 치고 그냥 템플턴 말 듣고 가만히 그냥 들고 갔으면 뭔 일이 벌어서 지금 이게, 아이고. 지금은, 예?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344%입니다. 그냥 500만 원 듣고 그냥 주무셨으면 되는데, 그런 걸 무슨 뭐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잘랐니, 뭐 내려갔니, 팔았느니, 올라갔느니, 팔았니, 뭔일 있어요? 기업이 좋은 일 벌어지면 그냥 들고 가야 되는데 다 팔고 없이요. 안타깝죠. 그게 여기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아, 이거 올라갔다가 이거 댕강 이거 먹자고, 세상에 이거 먹자고. 그러니까 돈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는 놈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못 가는 놈을 잘라야 되는데 가는 놈은 못 들고 가고. 많이 수익 났으니까 댕강 잘라버리고요. 그러니까 수익 안 나죠. 피터링 지 역시 뭐래. 열 종목에 서너 종목만 텐베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다 수익 내려고 안 해도 돼요. 좋은 종목이면 안 팔면 돼요. 종잣돈 안 잃어요. 종잣돈 다 잃어버릴 거라고. 그게 뭐예요? 지금도 들고 있죠. 우리 유료는 아직도 안 팔았어요. 사막 콘덴서가 지금 뭐 885%가 아니죠? 예? 지금 뭐 이거 8만 5천 원이에요? 예? 더전 비전은 아직도 있어요. 아, 우리 유료 전문가님 무서워요. 어? 삼양식품 아직도 뭐 이게 1,100만 원 벌 건데 얼마야 지금 삼양식품이? 11만 원. 1,100만 원 벌고 그냥 있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사막 콘덴서는요. 팔았나요? 말도 안 돼. 이게 얼마 나갔어요? 자그마치 9만 원입니다. 9만 원. 1,400%가 넘었어요. 여기서부터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안 팔았지. 가는 종목을 왜 파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더 이상 끝났다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무서워요? 물론 무섭죠, 당연히. 대번에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아, 얘가 오늘 또 신고가 또 내려가나? 아, 갑자기 18% 올라오니까 전문가님 무서워요. 아니, 얘가 돈을 줬다 뺏었다 그렇게 하네요. 아, 이렇게 가면서 한 번도 제대로 가는 적이 없어요. 왜요? 봐봐요.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아, 진짜 힘들어. 전문가님, 돈을 이렇게 왜 시장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죠? 우리 유리원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18% 갑자기 올라가면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아니, 떨어질 때도 무섭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안 무서웠나요? 떨어질 때도 무섭지만, 올라갈 때도 무섭네요. 너무 많이 갑자기 급등 나가니까 괜히 걱정이 돼요. 이 400%가 난 겁니다, 거의. 말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올려놨잖아요. 예. 네, 수익률 뽐내기. 400% 내고 그냥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텐더그를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또 뭐요? 더전비전. 빅데이터 정보로 신고가를 내고 하면서 텐더그를 차트부를 보면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소수만이 부자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그렇게 수익 내다가 끝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목에 몰빵했다가 깡통을 내는 거죠. 맞나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소수만 부자가 되고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죠? 또 볼까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뭐예요? 이렇게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요. 아마 100번을 더 넘게 얘기하는데도 못 사보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못 사고 꼭 떨어지는 종목만 살라고 그래요. 싸니까.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못 사요.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가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가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제발 한번 떨어지려라, 그냥. 아, 시장 잘 됐네. 왕창 떨어져. 나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떨어졌어? 또 사야지. 또 사야지. 누가 이길까요? 아니, 가는 종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지. 뭘. 주가의 변동성이 왔네. 잘 걸렸네. 돈만 감았어. 이번에 월급이 언제지? 월급날 더 사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러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더 사면, 그죠? 이 조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조종할 때더 사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요. 그런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거꾸로 하는지 잠시 후 해볼게요. 자, LNF입니다. 무섭죠? 윌리엄 원일이 좋아하는 컵 모양이죠. 그죠? 돌파했으면. 뭐, 윌리엄 원일은 이런 데잘 사지요. 역사적 고점을 낸 건가요? 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지요. 전고점 돌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조정 들어오죠. 컵 모양 패턴을 강력하게 나서 이게 몇배 나간 거예요? 바닥에서. 10배가 상승해서 1000%입니다. 아, 1000% 나갔어요. 저는 못 삽니다. 전문가님 혼자 사시죠? 그러면 사마콘드에서는 몇 프로 나갔어요? 1400%가 나갔습니다. 바닥에선 더 나가게 1500%가 나갔습니다. 제가 6200원에 사줬는데 1400%가 넘었습니다. 아까지만 900%가 넘고 1000%가 다된 계좌가 봤죠. 이 사람이 지금 아마 1000% 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게 추가 매수하는 번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1000% 나갔을 겁니다. 분명히 누구는 있죠. 근데 여러분은 뭐요? 못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갈수 있대. 이렇게 갈때못 들고 가잖아요. 전문가님, 이경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갈 겁니다. 그리고 댕강 잘랐더니 나가버리죠.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식은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다 불타기는 안 하고 물타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 가장 비참한 방법은 뭐예요? 물타기 하는 방법이에요. 확실한 매매 방법은 여러분이 빨리 깡통을 내고 싶으면 물타기를 하세요. 가격이 하락 중인데 주식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매매 방법이에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죠. 어느 사이트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2만 주까지인가 뭐만 주까지 사는 그런 사이트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횡보장에서 내가 좋은 종목 횡보장에서 매수할 때는 끊임없이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펀더멘털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을 때는 아까 삼양식품에서 봤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못 가고 있었을 때 계속 담으라고 그러면요 또 가다가 누르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두려워서 이격 났으니까 자르려고 된 빚이 더살 생각은 안 해요. 물경은 지금 여기서 100, 340%가 나갔습니다. 아직도 매도 사인 없이 여기서 또 샀습니다. 전문가님 무서워요. 어떻게 삽니까 제가? 무서운데요. 아니, 여기서부터 지금 몇백 프로가 났는데 300%가 난 종목을 사라고요? 에, 저는 못 삽니다. 전문가님 바닥에 있는 종목 없나요? 바닥에 있는 종목 살게요. 그럼 바닥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죽어라 담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식을 담았는데 전부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저는 바닥을 좋아해서요. 바닥이면
올라간 종목 사보라 그러면 아예 무서워서 그건 못 삽니다. 그건 손실을 잃을 것 같고요. 아니, 손실을 잃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 거고, 안 잃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식이 좋으니까 더갈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안 간다고 무서워서 못 사고, 바닥에서 기는 종목만 죽어라 사갖고, 전문가님 저만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저만 수익. 다른 사람 수익 났다고 뭐몇 프로 자랑하니, 몇 프로 자랑하는데 난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보면, 바닥에 있는 종목만 다산 거예요. 골고루 담으라 그래도 안 담습니다. 추천 나가도 안 사고 여기 올라가서 전문가님 이제 사볼까요? 여기서 추천할 때는 안 사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이제 나 빼놓고 갈게 생겼으니까 쫓아가서 전문가님 이제 사볼까요? 왜? 마음이 아직도 공부가 덜돼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살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 건 뭐죠? 기업 분석 능력이 서서히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아, 종목이 좋은 종목을 저때 사는 거구나. 왜 사야 되는지. 이게 안 보여. 이게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얘가 미국에다 수출하고 동남아 수출하고 아랍에미리트 수출한다. 할랄 식품에 통과했고 여기서 생산 라인을 두개 늘려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될 거다. 그런데 악재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뭐가죠? 예, 800억 회장님이 800억 뭐 했어요? 횡령. 또 임원이 50억 횡령. 또 미국 기업에 대한 40억 소송 비용. 성령. 군희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악재란 악재는 이제 다 나왔다. 그런데 중국 사드 보복을 전면 해제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실적은 또 좋아지겠다. 중국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 제가 중국의 먹방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 매수다. 그래서 매수를 추천 나간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과? 예. 석달 만에 또다시 50%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악재 때문에 전문가님 무서워가지고요. 여기서 200 몇 프로, 300 프로 나와서 무서워서 저는 많이 못 사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뭐죠, 투자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사줬느니, 어째 사줬느니,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사주고 지금까지 들고 오는 전문가들이 많을까요? 다 어쩌면 이격 났다고 잘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곤두박질 칠 때마다 사주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 천 몇백만 원을 벌고 가만히 있잖아요. 뭐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얘는 아는 법 없잖아요. 그죠? 이뭐 실제로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이뭐 삼양식품 이건 뭐예요? 예. 1100만 원을 벌고서 가만히 있잖아요.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식수는 주가가 오를 때 늘리는 것이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건 밑빠진 독에다가 귀중한 돈을 허비하는 거다. 전문가님 그럼 그게 100% 맞는 얘기일까요? 때에 따라서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장은 정답이라는 게 정확하게 100% 정답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 기업이 내가 떨어지는데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하락했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무조건 떨어졌다고 샀다고 해서 잘못 산 것이고 올라갈 때만 사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돈벌수 있는 방법은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물타기, 불타기를 해야 여러분이 돈벌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 전략을 초래할 때 여러분은 몇 번의 큰 손실을 입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떨어지는 종목을 살 때는 확실하게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그냥 빨리 본전 찾을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끊임없이 또 몇만 주로 산다고 자랑을 해요. 몇만 주살 돈이 그게 쉬웠나요? 그렇게 사놓고 만약에 예? 5천만 원 사고 1억을 샀을 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추가 매수해서 뭐죠? 그게 3천만 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99%가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복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래요. 뭐, 말이 그렇잖아요. 아, 맥주에 물타기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맛으로 먹을까요? 그런 건잘 알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식도 물타기 하면 된다. 포트에 잘, 뭐죠? 분산된 종목을 개인 투자한 주가를 보는 순간 수익이 안난 종목에 눈이 더 가게 되고 수익 난 종목은 올라가는 추세 상승 종목인데도 조정이 무서워서 그나마 수익이 난거 까먹을 것 같아서 수익 난 종목은 잘라버리고, 그죠?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잘라버리고, 내려가는 종목은 금방 반등해서, 그죠? 손실 날걸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거는 더 사가지고 손실을 더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돈벌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은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세 추종 전략이잖아요. 근데 왜안 될까요? 이게 뭐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실적이 부진해서 계속해서 이번 적자도 오늘 잠깐 나온 거 보니까 2분기 적자가 얼마? 2분기 적자가 2,511억 적자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신적 같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물타기라면 바닥에서 손절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유를 확인하고 실적이 부진하든지 펀더멘털이 나빠질 때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지만 비중을 늘려놓으면 역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이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그 말이 확실히 이제가 이해갑니다. 역시 경험을 꾸준히 해보니까 내려가는 종목을 물타기해서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지 비중을 늘려갖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왜? 손실이 커지면 손실률은 줄어들지 몰라도 손실 액수가 커지면 여러분이 항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항복해버리면 결국 손절하거리잖아요. 손절하면 그냥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 세금, 수수료.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또 볼까요? 하연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3만 원에 샀습니다. 아, 그랬는데요. 딱 5만 원 올라가니까 댕강 잘랐습니다. 더 이상 안갈것 같으니까. 잘랐는데 잠시 조정하더니 어때요? 6만 원으로 올라가 봅니다. 제가 또 샀습니다. 6만 원에. 그또더 올라갔습니다. 참 바보죠. 그 올라가면 깎아주면 더 사고 올라가서 깎아주면 더 사고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종목에다 사라 그러면 꼭 떨어지는 종목에 사요. 그러면 빨리 본전 타령하다가 그죠?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거꾸로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게 돈이 안 벌리잖아요. 좀 조정 오면 이제 끝났다고 잘라버리고요. 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펀더멘털이 뭐가 변할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요? 대주전자들이요. 어우, 진짜 싱크. 여기서 어떻게 매수 들어갔는데요. 올라갔습니다. 당장 여기서 임원이 산다. 우린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전문가님, 아이, 샀더니 떨어져요. 아이, 어떡해요. 전자점 깼는데, 내가 샀는데 가격이 마이너스 됐어요.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좋은 종목 들고 가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뭐 400%가 나 벌써. 당장 요거 샀는데요. 요거 떨어지면 그냥 절절절절 매요.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요. 아, 또 사요? 아, 또 사요? 에? 올라갔죠? 내려왔네. 올라간다고 그러네. 올라간다고 하면 또 사야지. 아니, 올라갔죠? 또 떨어졌네. 간다고 그러네. 또 사. 그죠? 아,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또 사. 그랬더니 어떻게 400%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모처럼. 눈은 굴리잖아요. 올라가면서. 눈덩이가 눈사람이 돼버리는데. 그죠? 올라가는데 굴려야지, 떨어지는데 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죠. 아, 정말 근데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쉬우면 다돈 벌었겠죠. 그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저가에 판매되는 싸구려 주식을 좋아해요. 아, 바닥이니까 좋아. 그죠? 역시 주가는 바닥이 좋아. 주식 수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 주식 수가 내가 만 주를 샀어. 어휴, 야, 씨. 전에 같은 건 5천 주도 보니 못살 건데 만 주를 샀으니 얼마나 부자야, 내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죠? 아니 되잖아요. 좋은 주식은 그냥 들고 가는데, 못 들고 가죠. 싸구려 주식만. 싸구려 주식만. 그죠? 저가 주식을 살려면 할증료도 물어야 되고, 수수료도 더 비싸고, 위험부담도 큰데, 이유가 떨어질 때 가격이 높은 주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쉽죠.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가요. 참, 위대한 맛보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싸구려 마인드인 저가주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사업가 마인드로 주식을 접근하게 되면 돈을 버는데, 싸구려 마인드에, 어떻게 해요? 월급쟁이 마인드로 가면 대중들의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더라. 싸구려 마인드에 젖어들면 정말 좋은 고가주를 사지 못하게 돼서 수익률을 올리는데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더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제 방에 이제 가끔씩 계좌를 들고 와서 이렇게 계좌를 봅니다. 전부 다 바닥에 있는 종목만 얼마? 수십 종목을 들고 옵니다. 아니, 어떻게 전문가님, 저 계좌를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왜요? 바닥 종목만 전부 샀네요. 바닥 종목만 전부 사면 올라갈까요? 골고루 담아야지요. 바닥 종목은 바닥 종목 이유 때문에 오래오래 못 가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골고루 담는 게 중요한데 그냥 바닥의 종목만 전부 사갖고 들고 왔어요. 수익이 잘 날까요? 잘안 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죠? 정보, 소문, 그죠? 이야기, 투자 추천 서비스, 이런 것에 혹해서 주식을 사고 좋아하는 거죠. 싸게 샀으니까. 말은 쉽죠. 여러분이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그죠? 윈인 고고님 말씀이 맞아요. 개미들이 1년, 2년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멘탈이 안 되니까. 당장 장대음봉 두 개만 나와도 난리가 납니다. 장기로 들고 가라고 그래도 절대로 못 들고 갑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 아는 친구가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해가지고 또 그걸 또잘 들어요. 귀가 보배라고. 그죠? 또 중개인이 매매 추천, 뭐 제공자들 돈을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것이 그죠?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윈윈 고고님. 자금이 적든 크든요, 그죠? 그것을 꾸준히 내가 월급 타서 꾸준히 모아가는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트레이더를 잘해서 작은 돈 갖고 큰 자금을 만들어서 장기 투자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트레이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글리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트레이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면 그나마 있는 종잣돈도 다 날린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나 2천만 원뿐이 없습니다. 종잣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꾸준히 어떻게요? 보유해서 들고 가면 되는데 다 그냥 그죠? 2천만 원 트레이더다가 다 까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깡통 났습니다. 한 번에 지난번에 한 번에 한 분이 들어와서 저번에 이번에 또아뭐 하나 잘못 샀다가 또 손절하다가 1200만 원 날렸습니다. 아니 1200만 원을 주식을 사놓고 그냥 예? 아니 300만 원 주고서 그죠? 이렇게요. 300만 원 주 사서 그냥 묻어뒀더니 300만 원 사서 묻어뒀지니 어떻게 했어요? 1200만 원 벌었대잖아요. 아 1400만 원. 160만 원 해서 사막콘도에서 사놨더니 1200을 벌고 있대요. 그건 뭐예요, 그럼?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은 소문에 사고,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도 판단이 안 씁니다. 거의 제가 질문해 보면 왜 팔았어요? 그러면 아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번 사보시죠. 그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10배, 20, 15배 가고 10배 갈 종목을 그걸 안다면 그럼 그 전문가는 점쟁이입니다. 그죠? 그건 알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점쟁이를 시키는 거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5배 갈지 10배 갈지 20배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내가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을 들고 가다 보면 10배도 가고 20배도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 가는 종목을 알것 같으면 아 누가 안 사서 부자 안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전문가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10배 갈 종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전문가는 점쟁이뿐이 안 되는 겁니다. 윈윈 고고님 말처럼 5배 가고 10배 간다고 들고 가다 보면 10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5배도 가는 것이지 그죠? 안 팔고 들고 갔을 때 종목이 가는 걸 보고 그걸 미리 10배 간다 20배 간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템플턴 전문가도 자격이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좋은 종목이 돈을 꾸준히 벌고 가니까 들고 가다 보면 4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1400%도 나온 것이지 미리 10배 가고 20배 그럼 그런 종목을 딱 찍어서 그렇게 하면 안 들고 갔어. 그런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들고 갈수 있을까요? 내가 5배 간다 그러면 들고 갈수 있을까요? 조정 들어오는데 언젠가는 가겠죠. 그렇게 얘기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조정하고 간 거지. 절대로 그냥 가는 법은 어떤 주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 템플턴이 추천해서 지금까지 무려 얘가 400%가 넘었고요. 그죠? 아직까지 매도 사인 없이 이 조정할 때 이걸 들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자, 사마콘덴서도 삼양식품도 지금 400%가 넘었는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번에 여기서 제가 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리원도. 전문가님, 나는 삼양식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없습니다. 사요? 그냥 사요? 그냥 사요?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제 방에서 나가는 순간 손절해 버립니다. 없어요. 다시 8월 달에 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있어요? 잘랐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좋은 종목 그냥 들고 가라고 그랬지 않냐? 한번 들고 가보죠. 3년에서 5년을. 그렇죠. 다시 살까요? 다시 사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백몇 프로가 나갔어요. 쉬워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못 들고, 10배 간다고 제가 얘기해도 못 들고 가요.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다 털려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만이. 자, 그럼 하나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누구지요? 주식농부가 지금 아마 대륙재간을 사고 있을 겁니다. 11%를 산것 같은데. 자, 이 떨어져서 수익도 못 났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은 안 팔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다 손절하고 없지요. 아이, 손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고 있죠? 뭐가 다를까요? 내일 팔라고 샀을까요? 다르잖아요. 지금 11%로 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박영옥 씨가 사서 지금 지분이 얼마죠? 10% 이상 지주. 다 팔았나요? 모르겠습니다. 12.3, 더 늘었네요. 12.36%네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어떻게 했다? 아마 손실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주봉을 보면 아직도 주가가 갈 길이 보이죠.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샀겠죠. 근데 안 팔잖아요. 개인들은 다 팔죠. 아, 전문가님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 안 가요. 잘라버려야지. 참,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가. 이걸 배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걸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은 몇, 그러니까 소수가 대박 부자고 나머지들은 그저 그런 부자가 되고 마는 거죠. 다르죠.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에게서 얻은 정보. 옳은 정보일 때도 있고, 역설적이어도 안 좋은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보통 이초에 회사의 이름을 주식을 사거나,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죠? 친숙한 회사에 주식을 사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LG 디스플레이가, 아, 좋은 종목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름도 있고, 그죠? 그러고서 그냥 사놓고 아무 생각이 없죠. 꾸준히 살펴보고, 아, 제가 이미 벌써,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OLED를 애플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관계를 삼성으로 돌려버렸는데, 매수를, 이제, 자기 공급 계약을 삼성 디스플레이로 바꾼 상태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죠. 다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기술을, 소형 OLED 기술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간다고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좀더 그러는데, 어쨌든 상당히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장장 중국에서도 OLED 기술을 내라. 그러면 공장을 허가해 주겠다. 참, 완전히 떼국놈들 그냥 회사를 날로 먹으려고 덤비죠. 그러니까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실적이 저렇게 힘들어지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신저가를 깬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대응을 해야 되겠죠. 배우면서. 그죠?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 어떻게 신저가를 깨고. 이미 여기서 다 나온 얘긴데요. 그럼 이런 걸,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서 무조건 장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꾸준히 뉴스도 검색해 보면서 이게 앞으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안 하고, 뭐만 하죠? 그냥 10배 간다, 20배 간다, 그럼 템플턴이 이거 앞으로 10배 가니까 들고 가야 됩니다. 그거 맞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주식은. 들고 가기도 어렵고, 그죠? 조금 조정하면 다 그냥 에이, 내던져버리고 싶고. 자, 어디까지 갔나요? 4번이 원래 도망갔어. 네.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4번이 없어졌네. 이게 4번이네. 자, 그러면 4번을 하기 전에 또 노래 한곡 듣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가겠습니다.